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한 식당. 금세 손님으로 가득 차고 줄은 식당 바깥까지 이어집니다. 국수. 딱 한 가지 음식을 먹기 위해 손님들은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수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감칠맛나게 모두가 좋아할 겁니다. 식당 네 곳 가운데 세 곳이 2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요즘. 수십 년 동안 손님이 끊이질 않는 경남의 백년 가게를 찾아갑니다. 육수를 끓이는 커다란 솥에서 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국수집의 하루는 육수를 우려내는 일로 시작됩니다. 한 서너 시간 이래 모락모락 이 물이 많이 나는 게 팍 뜨거 안 끓거든요. 그래 끓고 한 서너 시간이나 이래 뭐 이래 나누면 뭐 주제로 물이 달가가 요만큼 되면 맛있어요. 새벽 4시에 올려놓은 육수가 끓는 동안 주방은 고명과 양념장 준비에 바쁩니다. 올해로 93. 60년 동안 식당을 한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직접 음식을 준비합니다. 새벽부터 준비해서 내놓은 음식은 국수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창업자의 고집이 수십 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써서 손님들에게 최상의 음식을 내어놓는다는 기본이 영업 비밀이라면 비밀입니다. 한 그릇이나 두 그릇이나 뭐 이래 남으면 내가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지. 그거 한 그릇 팔라고 그 팔면 손님을 얼마나 끊는지 모릅니다. 맛있다고 할매 집에 찾아왔는데 그 먼 데서 찌름 비리 가지고 언전해 가지고 왔는데 그 퍼둔 거 주나 보여서 그 우짤김이요. 그래서 내가 딱 내쳐말을 합니다. 내가 손님들은 육수를 붓거나 양념장에 쓱쓱 비벼서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냅니다. 국수 면도 굵고 그다음 이 육수가 멸치 육수가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멸치로 막 오래 내놓으니까 육수도 진하고 그리고 요 양념장도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경남에서 30년 넘게 이어온 가게 가운데 지역을 대표할 만하다며 지정된 백년 가게는 모두 14곳.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백년 가게를 지역에 홍보하고 창업자들은 백년 가게에서 배워서 튼튼한 소상공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언론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통해가지고 일단 창업하시는 소상인들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그분들 통해가지고 아니면 그분 외에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 컨설팅도 좀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중기청은 백년가게 교류와 확산을 위해 백년가게 협의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아침. 시장 골목에서 재료를 챙기는 손길이 바쁩니다. 이곳 역시 백년가게로 지정된 50년 역사의 보거요리집인데요. 신선한 수산물을 쓰는 만큼 매일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그날 쓸 재료를 손질합니다. 보거는 삼천포에서 매일 아침에 한 11시 정도 되면 오고 이 아구는 새벽 시장에 가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사는데 거기에서 매일 갖다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야 매일매일 같이 공급이 되지. 재료를 손질하다 보면 어느덧 아침 식사를 하려던 손님으로 식당의 하루는 시작해 점심이면 기다리는 손님이 줄을 섭니다. 오래된 식당인 만큼 수십 년 단골도 쉽게 눈에 띄는데요. 이거 이제 30년도 넘었지. 어제도 왔지, 아랫기도 왔지, 매일 오지, 매일. 백년 가게에 손님이 끊이질 않는 비결.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시간과 재료를 아끼지 않는 정성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손님들은 음식에 쏟아진 정성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상을 받으면 아마 이 주인 손이 얼마 손길이 얼마만큼 가는가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반찬이라든지 음식의 신선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하나하나가 저 손으로 다 거쳐서 간 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쏟은 한 그릇이 손님을 감동시키고 더 많은 손님이 찾도록 합니다.
손님한테 잘해야지. 그 먼 데서 옵니다. 여기 뭐 울산서도 오고 이래 옵니다. 오는데 돈 데리고 와가지고 그 퍼진 거 주변에 보이소. 한 살이 열 살은 끄고 나갑니다. 생계에서 시작한 식당. 하지만 끊임없이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내놓았던 정성 한 그릇이 지금은 한 음식의 장인으로 식당은 백년 가게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